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저는 초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도 붓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먼 재벌이네. 근데 지금 눈먼카고님 좋으신가 봐요. 왜요? 댓글 달려서. 좋지, 댓글 달리면. 그래서 댓글 옆에다가 아싸 해가지고 아, AS가 아싸 준 말인가? AS. 네, 아싸. 댓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봅시다. DAT와 F업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다셨다라고. 저렇게 댓글이 달릴 수가 있나요? 아니, 이제 내가 이제 제목을 뽑았지. 내용이 뭐냐면, DAT랑 F업이 데스티네이션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두 경우 모두 셀러의 의무는 바이어 나라에 물건 배달하면 끝나고, 바이어 본인 창고로 가지고 오는 건 바이어 부담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조목조목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DAT라는 걸 하나 나눴고, 두 번째로 F업이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나 나눴고, 세 번째로 두 경우 모두 셀러의 의무는 바이어에게, 요거 올릴까, 이렇게? 바이어의 나라에 물건 배달하면 끝나고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 본인 창고로 가지고 오는 건 바이어 부담,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내릴게요. DAT 조건은 인코텀즈 2020에서 DPU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저기 DPU, DAT를 폐지하고 DPU를 신설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그것도 틀리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바뀐 내용 없다. 이름만 둘 바뀌었다. 다 내용은 똑같고, 명칭만 바뀌었다. 그렇게 보는 게좀 편할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만요. 이거 올릴게요. 그왜 자꾸 힘들게 제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므로, DAT 조건을 사용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인코텀즈 이제 2020이 생겼으니까, 또 새로운 이름으로 또 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관 이름이 뭐, 조, 뭐시기 해도 그냥, 조인성 뭐이 정도. 조인성이라 바뀌면, 조인성이라 불러주는 게 예의니까, 뭐, 조관이라 불러도 대답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DAT라 써도 뭐, 사실 그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가능하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PU라고 불러주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게 뭐냐. 운임 얼마예요? 레이트하우마치닷컴. 운임이 궁금할 땐 아, 네이트하우마치닷컴으로 저기 방문해 들어가는 주세요. 거.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F업이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저걸 누가 썼을까요? 댓글 그대로 제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아, 근데 저기 누군가 그 쓰니까는 저기 댓글 다시는 분이 저걸 썼을까요? 에이, 뭐, 궁금하셨겠지. 그런데 F 조건 다음에 나오는 지명은 선적지에서 캐리어에게 화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 장소이면서 바이어에게 화물 인도 위험을 이전하는 장소다. F 조건 다음에 나오는 지명은 이런 내용이다. 저거 저기 문구 표현 저런 거 어디서 보고 한 거예요? 아니 보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눈먼카고님이 내가 직접 창조한 거지. 근데 너무 정확하게 잘 써가지고 제가 아, 깜짝 내가 놀랐어요. 이거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를 내가 잘 정리했지. 어떤 사람이 정리해놓은 게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표현이 너무 이렇게 정확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한테 이런 답변을 유도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너무 정확하게 물리적인 점유 이전이, 내가 또 정리를 잘하지 않니? 그렇군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F 조건 다음에 나오는 지명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선적지죠. 출발지죠. 출발지야. 예를 들면, FCA 뒤에 나오는 거는 선적지 내륙 지역에서의 화물을 인도하는 거고, FA에서는
선적한 본선, 그 씻는 본선 옆에다가 물건을 갖다 두면은 인도되는 거고, FOB는 선적한 본선에 적재하면서 화물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선적지, 뭐 선적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저기 태클 거는 남자 조관. FCA는 선적지 내륙지로 돼 있는데 FCA는 선적지 선적항 부대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게 FOB 쓰면 안 되고 FCA를 쓰고 그렇습니다. 아, 넘어갑시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FCA 부산이다 그러면은 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항이지만 항 안쪽에 있는 지명이잖아. 그 항도 있고 컨테이너 터미널일 수도 있고 그 터미널도 항이 아니라 그리고 부산에 또 서면일 수도 있고. 네, 서면 어디 있는지 알아. 서면 딴 데는 몰라도 부산에 서면 어디인지 아세요? 서면 앉으면 옆에가 서면이겠지. 가로수 그늘 아래. 그거 잘 모르고 계시네. 그렇지. 자, 다시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FOB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제 FOB를 변형해서 저걸 갖다 쓰기는 쓸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 이게 FOB라는 게 미국에서는 좀 다양하게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FOB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궁금해. 근데 누군가 썼으니까 그 쓰시는 분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정형글의 조건을 미국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인코텀즈로 해석하다 보니까 인코텀즈에서 해석하는 해석 기준을 FOB는 저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DAT와 FOB 데스티네이션 두 경우 모두 셀러의 의무는 바이어 나라에 물건 배달하면 끝나고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이전 방송할 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웠더라? 응? 그 눈을 감겨. 요건가? 비디오 화면 캡처를 눈을 감겨. 이렇게. 우리 무슨 프로그램 쓰는지도 이제. 요거 우리가 그 인코텀즈 방송할 때 이제 했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요게 이제 즉 XX 부산이라면 요거는 없었는데 요 XXX 요 세 자리 글자가 이제 인코텀즈 룰을 얘기하는 거죠. 정형글의 조건이 저기 있더라고요. 여기 뭐 FOB일 수 있고 CIF일 수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인코텀즈 룰 다음에 나오는 지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F룰하고 C룰하고 D룰을 봤을 때 첫 번째 Place of Delivery Risk Transferred from Seller to Buyer 그러니까 화물 인도 장소 또는 위험을 이전하는 장소를 F룰에서는 의미하는 게 맞다. 맞다. C하고 D룰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FOB 부산 그러면 부산에서 위험 이전하는 게 맞다. 근데 CIF 부산 DPU 부산 그러면 이거는 위험 이전 장소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D 조건은 위험 이전 장소가 맞지요. 아, 맞습니다. 도착이니까. 도착을 D는 도착을 책임져 줍니다. 죄송합니다. 태클 거는 남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Place of Destination 도착지냐 F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FOB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C룰하고 D룰에서는 도착지가 맞다. 그러니까 CIF 부산, DPU 부산 그러면 요 부산은 전부 다 도착지다. 이제 그런 뜻이죠. 다음에 Who organize and pay for carriage? 운송 계약을 누가 하고 운임을 누가 내느냐 했을 때 F룰은 만약에 FOB 부산이라면 바이어가 부산부터 가져간다. 계약을 하고 운임을 낸다. 이 얘기고 C룰하고 D룰은 셀러가 부산까지 돈을 갖다 냈다. 낸다. 그러니까 요게 CIF 부산, DPU 부산 그러면 이건 수입, 한국으로 보면 수입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프레이트는 콜렉트고 프리페이드다. 요 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표 누가 만들었죠?
저 본 적 없어요. 아 이거 제가 만듭니다. 방송 찍을 때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싶으시죠? 잘 만들었지 이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 바이어 본인 창고로 가지고 오는 건 바이어 부담 이렇게 하셨는데 FOB 경우는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인의 창고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됐기 때문에 바이어가 가지고 바이어가 창고에 뭐 넣을 일이 있으면 뭐 지가 갖고 오는 게 맞긴 맞는데 DAT 또는 DPU 인코텀즈 2020은 셀러의 위험과 비용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바이어의 창고 또는 지정된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가 창고라면 창고까지 또는 아니면 뭐 아니면은 이제 지정된 창고서부터 바이어가 이제 자기 창고까지 가져가는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그 창고까지 하역을 하고 중량을 하역을 한다는 거죠. 네, 하역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코텀즈 조건 중에 유일하게 도착 후에 하역 작업을 해주는 거는 DAT, DPU 밖에 없다. 요 표현도 어디서 보고 적은 거죠? 지금 와가지고. 안 봤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창의적으로 쓴 건데요? 아, 창의적으로 썼어요. 아니, 근데 저기 인코텀즈 서문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도착지에서 화물 인도와 위험 이전을 하는 것은 D 조건뿐이다. F와 C 조건은 선적지에서 화물 인도와 위험 이전을 한다. 즉 출발지에서 인코텀즈 11 조건 중에서 유일하게 DAT, DPU만 셀러의 위험과 비용으로 바이어 창구까지 운송하고 하역을 한다. 끝났습니다. 운임 얼마예요? 운임 얼마예요? 에타마치닷컴. 거기 가서 물어보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저 얼굴 키우면은 시청자분들 당황스러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